알쓸우이 문화편 마지막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식문화입니다. 특히 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음식의 변천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 그래요? 의외로 우리나라의 토종작물로 알려져 있거나 알고 네. 계시는 감자, 감자. 고구마, 예. 이거 300년도 안 됐어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요? 네, 청나라를 통해 조선 후기에 들어온 구황작물이에요. 우리 고유의 작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와. 자, 그럼 우리의 고유한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씨는? 김치입니다. 김치, 그렇습니다. 김장이 아마도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는 배추가 아니라 무입니다. 깍두기. 그렇죠. 무인데 깍두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동치미? 동치미죠.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러한 식으로 김치가 시작됐다 할수 있겠는데요. 조선시대 농가 원령가에서도 이 가사에 이 농가에서 행해진 행사와 세시풍속이랑 당시의 미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김장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김장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함께 김장을 하고, 함께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을 유네스코에서 강조를 한 거죠. 보통 이제 김장하는 거 보면은 탁 보쌈 같은 거탁 수육 삶아가지고 그 양념 묻혀가지고 했던 거를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면은 그거 맛있는데. 그럼 그 김장과 수육을 사산입에 넣는 그게 바로 공동체고 나누는 미덕. 이걸 그렇죠. 유네스코에서 본 한국만의 정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던가 그렇죠. 일본의 민족말살 통치와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본인들 거라고 주장하는 주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음식의 역사 얼마나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예. 이렇게 우리가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파악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치의 역사가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양념에 버무려서, 네, 양념, 고추, 고추. 고춧가루, 임진왜란한테 들어갔어요. 고춧가루가 임진왜란 때요? 그렇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그러면 백김치. 백김치로만 그리고 먹어. 배추김치도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무를 이용한 동치미가 주된 김장이었습니다. 어머나. 무김치였죠, 무김치. 배추김치도 고춧가루 이후에 본격적인 배추김치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 고추라는 게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전례가 됐어요. 이게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독약인 줄 알고 먹지도 않았던 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고추를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코로나19, 앞으로 있을 뭐 전염병 이러한 것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겠죠? 그렇죠. 조선시대, 특히 현종 때 있었던 경신대 기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최악의 재앙이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요? 전염병과 같은 거였나요? 전염병도 있었고요. 네. 딱 2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2년 동안 우박이 또 쏟아지고, 가뭄, 메뚜기 떼, 전염병, 이게 한 방에 왔어요. 보통 이게 성경에서 나온 그런 스토리 그러한 같은데. 식으로 우리나라의 끔찍한 대재앙, 경신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야, 기록을 보면, 이 경신대기근 당시에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국가에서 구휼미를 베풀었는데요. 정부의 관료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가서, 궁궐은 썰렁한 상태이고, 구휼미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남편이 먼저 아사합니다. 그럼 부인이 막 슬퍼해야 되는데, 네. 배가 고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구휼미를 우적우적 먹고 나서 염을 하고 곡을 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기에 그때 고추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독으로 알고 있었던 이 고추, 일본을 통해 들어온 고추가 조선시대 현종 때 경신대기근 거치면서 이 민간인들이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김장에 활용이 된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조선 후기에 빨간 김치가 등장을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주장하는 김우치. 네.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는 김치. 김치라는 단어가 바로 한국, 대한민국의 고유한 음식으로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음식입니다. 이야. 수천 년간의 우리의 전통을 자랑하는 김치라는 거죠. 김치에서도 굉장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장이라는 나누는 우리만의 이런 정. 그쵸. 우리 민족의 특성을 그대로 이 음식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탕을 끓여서 먹는 이런 특징이라던가, 주변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식문화가 고유한 한민족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밥 먹었니? 예. 점심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질문 먼저 하죠. 예. 여기에서 그 식문화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밥을 걱정하는 그런 인사를 먼저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뭐 밥 먹었니 이러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개인주의가 굉장히 뚜렷한 서양과 우리 한민족의 식문화의 특징은 인사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무언가 지식 전달처럼 가는 것 같아서 아, 마지막까지 제가 직업병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또 인사동이에요. 맞아요.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앞에 한정식집이 있더라고요. 맛있죠. 한정식 좋아하시나요? 없어서 못 먹어요. 반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0가지 이상 나오죠. 네. 예전부터 우리 식문화는 그렇게 반찬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김치 하나만 있거나 간장이 있거나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막 굴비 하나 있거나 이렇게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반찬이 많아진 것은 아마도 음식 솜씨를 좀 뽐내기 위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반찬이 계속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과거에는 두세 가지 정도의 반찬으로 이제 밥을 먹었겠죠. 중요한 것은 서양 사람들의 19세기 기록을 보면 밥이 엄청난 고봉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공깃밥을 먹을 때 모두가 통일된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밥을 먹는데요. 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곡식량을 좀 조정을 하고 밥을 워낙 많이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 밥그릇을 통일하면서 그릇의 크기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과거 서양 사람들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엄청난 고봉밥으로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 밥 아시죠? 예, 예, 예. 그걸 매일 그렇게 먹었어요. 우와. 밥은 엄청 많이 먹고 반찬의 수는 그리 많지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조선시대 왕들도 반찬을 많이 먹을 경우에 12첩 반상이라고 해서 12가지 정도의 반찬 정도 각 전국 팔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찬을 먹었는데 20개, 30개는 현대사회에 나와 있는 거라서 우리의 전통 식문화에서는 반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왕들이 먹었던 상이다. 그래서 수라상. 수라상.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나도 왕처럼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홍보들도 많이 하잖아요. 임금님의 그 궁중 반찬을 그렇죠. 먹어보자. 와, 그런 곳에서도 그런 유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야, 신기한데요? 반찬에서는 최근에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아까 고봉밥 말씀드렸죠. 네네네. 자, 밥은 곧 쌀입니다. 그렇죠. 우리 농업국가였어요. 네. 농사를 지어서 쌀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동양의 농업국가. 네. 문제는 농업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잡초를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삼국시대에 발견된 이 미이라라던가 인고를 보면 허리가 많이 휘어 있어요. 정말 힘들게 일을 한 거죠. 농사에 이렇게 모내기도 하고 이랬나 봐요. 혼자 할 수가 없고 함께 해야 되는 게 벼농사입니다. 지금처럼 기계의 발달 이런 것이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함께 상부상조하는 농업 중심의 국가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어요. 그게 그래서 인사에서도 공동체의 특징을 살려서 밥을 먹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러한 문화로 이어지게 됐죠.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농업을 워낙 강조하는 권농주의 사상이었는데요. 재미있는 일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린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섬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가 침략을 해와서 섬 주민들이 국가에 얘기를 하는 거죠. 죽겠다, 힘들다. 그럼 정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모터로 섬에 있어. 들어와서 농사 지어. 섬을 비워라. 이런 식으로 섬을 비우게 하는 정책도 펼쳤었고, 농업만을 강조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쌀이 그만큼 귀중했고, 화폐의 가치까지 했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렇게 마시는 차도요, 음식 안에 속해 있잖아요. 차에 대한 좀 이야기는 없을까요? 차 역사도 굉장하죠. 사실 차 문화는 중국이 더 크게 발전을 했고,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 전파를 통해 우리도 차 문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이 중국의 차, 이 녹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서양의 물은 석회수예요, 대부분이. 끓여 먹어야 돼요. 거기에 중국에서 가지고 차를 넣었더니 향도 좋고 말씀하셨던 피로 회복도 되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근데 녹차는 유통기한이 좀 짧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그래서 맞아요, 차를 맞아요. 말려요. 그게 홍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천 년간 차 문화가 이렇게 존재했고, 특히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이 다도와 이차 문화가 있습니다. 마음을 수행할 때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심신을 좀 안정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려시대 말기에 불교가 정치에 속하면서, 세속에 들어오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폐단을 지켜본 성리학자들이 조선을 세우면서 불교를 억압합니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 불교가 이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었지만, 고려시대에 엄청나게 발달한 불교가 조금씩 쇠퇴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차 문화가 조금은 쇠퇴했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다시 또차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수많은 차들이 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 문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산가족과 순국선열, 독도,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문화편에서는 처음에 다뤘던, 한복에 대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한글에 한국과 대한 거. 한글, 그리고 지금의 식문화까지. 그렇죠. 이 주변 국가에서는 가질 수 없는 우리 고유한 이러한 문화들이 바로 오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우리가 다뤘던 이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공공 저작권을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